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거의 매일 일상의 예불에서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불과 270여 자의 아주 짧은 부처님 경이지만 이 속에 부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진실한 행복, 저 열반과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반야심경을 또 항상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그 중요성을 우리가 오히려 강구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다면 어떤 사람이 밥통 속에 있으면서 배고파서 굶주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독송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새기고 그래서 그것이 내면화되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향기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불자이고 점점 살아가는 것이 불법의 대속으로 심화되어 나가는 느낌이고 점점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이나 대자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야심경을 한번 같이 우리가 예불할 때 독송하는 것처럼 원곡을 넣어서 독송을 해보고 오늘은 그 경전의 대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소리를 내서 같이 합성해봐요.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따심경관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 주견온 개공도일체고액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색 색즉시공공즉시색수상행시역부여 사리자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 부중불감시고공중무생무수상행식무안이비설신의무색성 미촉법무안개내지무의식계무무명령무무명진 내지문호사영문호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 이무소득고보리살타의반야바라밀타구심무가에무가에구 무유공포원리선도몽상구영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 오드간욕타라 삼약삼불이 고지반야바라밀타 지대신주시대명주 지무상주시무등등주능제일체구진실불어구설반 바람 일타주 죽설주알
아제아제 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아제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아제아제 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그 의미를 조금 뚜렷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글로 된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있죠. 그것을 이번에는 원곡을 넣지 말고 다 함께 글을 읽듯이 읽어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하던 중 우원이 모두 공함을 통찰하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액을 넘어섰느니라. 사리자여, 고온 가운데 예컨대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라.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여, 이렇게 모든 법이 공한 모양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12초도 없으며 안개로부터 의식계에 이르기까지의 18개도 없고 12연기 가운데 무명과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이로부터 노사와 노사가 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없으며 고진멸도의 사성제도 없고 지혜라고 할 것도 없으며 무엇인가 얻을 바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도 없으며 전도되어 일어나는 온갖 꿈결 같은 망상을 온전히 여의느니라. 구경의 열반에 이르신 삼세의 모든 부처님 또한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알지어다. 반야바라밀다는 매우 신묘한 주문이며 참으로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견줄 데 없는 주문이어서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며 진실하여 포항되지 않으니라. 그리하여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살아여 이루느니 그 주문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니라. 이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반야심경의 내용이 들어오세요? 그동안 불법 공부를 쭉 해오시고 또 용어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얼른 아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고 다가올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좀 막연하고 심오한 듯하지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함께 풀이해보고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른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이 중생의 생사고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모든 보살과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우리와 같은 중생의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과 열반에 이르셨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불보살님의 길을 똑같이 닦아 나아가서 결국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괴로움 또 이 삶과 죽음이 되풀이되면서 오는 일체의 고난과 슬픔 모든 문제를 다 벗어나서 지극한 행복, 평온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의 제목을 보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 반야는 우리가 흔히 지혜로 번역합니다. 바라밀다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인데 이 모두가 다 범어예요. 범어를 그대로 소리를 살려서 쓰는 말입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다 이것들이요. 그리고 심경은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지혜로 이 생사의 괴로움 속에 있던 우리가 그 괴로움이 다 사라진 저 언덕, 다시 말하면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보이신 핵심적인 아주 요긴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지금 내 처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내 자신의 존재,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나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만족스러우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정말 자신 있게 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살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고 또 미래에는 아마 내가 지금 기다리고 꿈꾸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갈구하는 그런 행복을 거머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앞을 살았던 많은 인생들을 보면 저 공동묘지에 무덤으로 놓여있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해보면 인생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또 즐거움이란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태어날 때 맨 처음 하는 일은 우는 것이잖아요. 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와서 첫 호흡을 터뜨릴 때 이게 웃음이 아니고 울음일까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본능적인 자기 감정의 표현일 텐데, 분명히 어린 아이도 좋으면 방긋방긋 웃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운다는 것은 인생이 출발부터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살아가는 몇십 년의 생애가 내내 돌이켜보면은, 아,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왜 살고 있을까? 이 삶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혹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불쑥불쑥 드는데, 그것들은 다 내가 내 이 삶을 납득할 수 없고 또 편안하게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실존적인 자기 존재를 자각할 때 대부분 다 그것을 긍정하고 좋은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다분히 비관적인 우울한 그런 통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끔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뭔가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줄기차게 추구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가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건 지나고 보면 대단치 않고 또 오래 갈 줄 알았더니 너무 쉽게 물거품처럼 깨뜨려져 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가끔 지나온 궤적을 되돌아보면 참 허무하고 초라하고 무의미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삶의 고통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상황에서 순간순간 혹은 어떤 어려운 국면에서 겪게 되는 큰 곤란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가 우리 앞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맞았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언젠가는 닥치고 말 그 죽음을 맞닥뜨린다면 아무도 아 괜찮다, 이제 예안이 없다,
하고 그 죽음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사는 것은 정말로 그다지 의미도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만족이나 위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던져진 것처럼 살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거의 맹목적으로 생존의 의지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버팔림의 어떤 젊은 친구는 어려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부모님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 거역하고 대들고 하다가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몇 번 수면제를 먹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많은 양을 먹고 죽을 줄 알았더니 또 깨어났대요. 깨어났는데 정말 기분 나쁜 것이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뭘 먹고 싶고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이것이 참을 수가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한 이 삶 속에 던져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야말로 비극적인 참으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러시아에 있던 어떤 강제 수용소에서 잡아온 유태인들을 고문하는 가장 지독한 방법은 매일 아침에 자기 키가 넘게 땅에 언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오후에는 내 다시 그걸 채워서 덮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은 다시 다른 구덩이를 파요. 오후 되면 또 덮어야 하고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엄동설랑같이 추운 날씨 속에서 그 고통을 무릅쓰고 뭔가 하는 것 이것조차 그나마 위안이 되고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냥 고통만 당한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치면은 어디 갈 데도 없고 나가봐야 시베리아 허허 벌판뿐이고 가다가 뭐 얼어 죽거나 혹은 지쳐서 다시 돌아오거나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도망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무의미한 고통보다 나을 것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자각해야 할 것은 혹은 찾아야 할 것은 삶의 이유입니다. 맹목적인 자기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면은 찾아야 합니다. 쉽게 찾을 수 없으면 배우기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사실은 소홀히 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고통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미 꺾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가끔 종교적인 그런 구도심으로 길을 나서고 또 치열한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그러나 사실은 정신 차려서 자기 존재를 돌아보고 또 이 삶, 그 앞뒤를 진실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정말 구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뿐인 감옥과 같은 이 생사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누군가가 내가 그 길 끝에서 목적지를 찾았다. 다시 말하면 이 괴로움이 다한 어떤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말이 정말일까 하고 조사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만하고 또 그 사람 말이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다면 아 나도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와 같이 진실하고 조금이나마 종교적인 그런 통찰을 해야 하고 그 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해야 돼요. 아, 이 가르침이 이런 것이로구나. 아, 내가 그렇게 찾던 바로 그것이로구나 하고 느껴졌을 때 그 가르침이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길 떠나게 하고 그 손가락 너머에서 달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부디 내 존재와 이 세상, 이 인생 이것을 좀 더 냉정하게 통찰해보고 거기에서 구도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온통 문제투성이고 고통뿐이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구도심을 가졌을 때 부처님과 같은 분이 이것이 길이다라고 여러 보인다면 그 길을 이제 용기를 내서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반야심경을 만나고 이 가르침을 따라가고 여러분들 안에 깊이 받아들인다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냥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길을 가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내면의 평안과 완전한 행복 또 대자유의 이름으로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반야심경을 공부를 해 가셔야 될 거예요. 경전의 제목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반야바라밀다 이것이 핵심일 텐데 대지혜에 의지해서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 이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외국말을 번역할 때 그와 흡사한 혹은 거의 똑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 말을 쓰지 외국말을 갖다 그대로 외래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잘 없을 때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할 때 그렇게 외래어를 쓰게 되죠. 이 반야바라밀다 이 말도 사실은 중국말로 옮길 때 뜻을 생각해가지고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말을 쓰죠. 반야는 지혜로 바꾸고 바라밀다는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바꿔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말로는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라는 범어를 그대로 움차해서 썼습니다. 반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보다 훨씬 심오한 것이에요. 우리도 보통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또 사람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일정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정도의 지혜는 뭐 반야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불에 비유하면 뭐 불씨 같은 것이고 아주 미미한 촛불과 같은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반야는 저 태양과 같은 것이고 대명천지의 빛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식견으로 촛불 같은 거 혹은 작은 불씨 같은 것만 불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저 태양의 존재를 말해줄 때 그걸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쓴다는 말이에요. 이 반야는 굳이 설명하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의 허상을 깨뜨린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뭐든지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면 그 껍질 혹은 형상이나 이름 이런 것들만 보이고 그 본질은 통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질은 형상이나 이름 따위에 매여 있어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들을 걷어내고 그 안을 볼 때 그것들을 깨트리고 그 내면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허상을 깨트리는 측면이 반야의 한 가지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그렇게 허상이 깨트려졌을 때 드러나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일까요?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요 뒤에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보아나가면서 아시겠지만 일체가 다 실제 존재가 아니고 비어서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비로소 그것들에 속아서 겪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실상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허상들이 다 깨트려져 나간 것, 그것 자체가 실상입니다. 그런 허상을 깨트리고 나면 실상이 뭔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지 진짜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 그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실상을 보려고 할 때 그것을 허상을 보듯이 이 눈으로 보려고 하거나 생각으로 알려고 하거나 그렇게 우리의 일정한 인식의 범주에서 그것을 인식하려고 할 때 그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깨치지 못합니다. 실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허상의 그 공성을 보려고 할 뿐 실상을 따로 생각해서 상정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거나 경험하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로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어떻든 반야는 이 존재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허상을 깨뜨려서 그 여실한 모습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일단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괴로운 분인 생과 사 이쪽 언덕에서 괴로움이 다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저 언덕을 한자말로 피안이라고 하죠.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 혹은 내가 어떤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반에 나아간다든지 혹은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이 세계 말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가는 것인가 보다 죽어서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피안이 아니고 진짜 피안은 우리 안의 참 존재, 실상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야에 의해서 다 허상으로 드러나버린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허상을 여의고 참 존재로 드러난 그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세계를 진실로 착각하고 내 존재를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 꿈속에서 헤매면서 괴로워하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괴로움에서 괴로움 없는 저 언덕으로 나아가는 것, 도피안하는 것, 이것이 바람일 때입니다.
사실 이 바라밀다는 대승 보살의 수행의 길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편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푸셨죠. 그건 마치 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뗏목이나 배나 어떤 탈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배나 뭐 뗏목 같은 것을 띄워서 그걸 타고 나아가도록 베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배나 뗏목에 태우는 것은 배나 뗏목이 안전한 곳이고 영혼이 살 곳이어서가 아니고 그것에 의지해서 저 안전하고 언제까지나 안주할 수 있는 저 언덕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팔만장교가 다 그 자체가 진리여서 드러냈다기보다는 그것에 의지해서 진짜 부처님이 이르신 실상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승이라고 불러요. 승이라는 말은 탈 것, 탈승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르침들은 나와 함께 다른 모든 이웃들이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큰 배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 삶과 죽음의 길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자기 해탈, 자기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죠. 이것을 소승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은 소승의 가르침을 펴시고 나서 나중에 그 소승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모두가 함께 다 행복해지는 그런 길을 가르쳐 보이셨고 그런 가르침이 대승의 경전들입니다. 근데 이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은 그런 대승 경전 가운데 하나예요. 대승의 경전들을 분류하면은 바냐부, 또 유식, 열애장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야부, 방등부, 화엄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대승의 경전들은 하나같이 나 혼자만의 행복, 나 혼자만의 해탈을 겨냥하고 있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이 이르신 그 구경의 열반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승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펴실 때는 우리가 다 저마다 삶과 죽음의 길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 존재를 잘 살펴서 그것들이 다 무상한 것이고 또 그것 실제로 착각하면 괴로운 것이고 그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잘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대승에 오면서는 내가 설령 그렇게 내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내 주위에 다른 중생들이 괴로움 속에 있다면 내 그 행복은, 나만의 행복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중생까지 건져야 한다. 그걸 흔히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내 가족 중에 예컨대 내 아들이 아프고 지금 당장 죽어간다.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은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내 아들이 건강하고 잘 살아가고 그런다면 더 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대승의 마음이죠.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자비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과 같은 이 많은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져서 함께 괴로움이 다한 우리 내면의 실상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대승의 수행을 해 나가야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소승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해탈을 이루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승불교의 목적은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 중생들의 고통에 눈뜨고 큰 자비심을 바래서 내가 그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또 잘 가르치고 이끌고 해서 모두 함께 고통이 다한 세계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끝까지 갈 수 있고 결국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 마음을 바라는 것을 보리심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갖춰서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은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위 없는 정말 완전한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바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러서 다른 중생과 함께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내는 것, 이것이 대승의 보리심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것을 줄여서 보리심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보리심이 대승 보살의 길에서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게 큰 보리심을 바람으로써 사실은 내 작은 고통뿐만 아니고 내가 다른 중생의 고통을 보면서 겪는 그 보살의 아픔까지 넘어설 수 있어요. 가끔 신도들 가운데 내가 그럭저럭 그냥 이 인생에서 그다지 힘들지 않게 비교적 유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온통 세상이 고통뿐인 것 같아서 그걸 보면 한시도 마음이 편할 데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보살의 마음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자기 고통을 더 절박하게 아프게 느끼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수상적으로 느끼고 간접적으로 느끼고 하기 때문에 되게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특히 다 사람들마다 이 자아, 다른 사람과 다른 자기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는 그런 보리심을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제대로 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큰 이상을 생각하고 또 실제로 수행을 해나가면서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그것이 결국 내 행복에 직결되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행복해져야만 우리 삶의 혹은 이 생사의 길에 그 목적이 구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게 이르면 결코 자기만의 행복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과 같은 부처님의 큰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먼저 보리심을 바래야 해요. 우리가 다 저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해져야 이게 완성되고 진실한 행복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좀처럼 못해요. 그러나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주의 천리예요. 거기에 눈 떠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늘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라는 것이 어색하고 또 잘 안 일어나고 한때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또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원찮은 그런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할지라도 거듭거듭 그걸 떨치고 보리심을 바래야만 결국 우리의 완전한 희망은 완전한 행복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도달 가능한 것이에요. 내 행복만도
추구하기가 힘들고 내 행복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모두의 행복을 다 구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좁은 소견이 그러나 우주의 이 진리는 그렇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다 근원에선 하나이고 결국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면 결국 내 행복도 반쪽이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잠시 지나가고 마는 그런 꿈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내 행복이 다른 모든 이웃들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고 다른 모든 이웃들의 행복과 함께 내 행복을 구해야만 내 행복도 완성이 되고 진실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공부해 나가고 여기에서 그 방법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것을 자리잡게 해주면 그것으로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